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원시 생물을 잡으려고 지금 사판하면 충분한데, 와, 이게 제보해준 친구들 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만났네요. 야, 메일로 제보해준 친구가 누구예요? 저예요. 아, 진짜로? 네. 야, 그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거 찾은 건 얘가 찾아가지고 그, 제가 네. 그 땅거미에 관심 있어가지고요. 땅거미? 네, 맨날 땅을 보면서 다녔거든요. 땅을 보면서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하얀 굴 같은 게 있길래 보니까 땅거미 집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땅거미 중에서 좋은 거미도 잡은 적 있어요? 아니요, 좋은 거미는 못 잡았어요. 그냥 고운 땅거미밖에 못 잡았고 다른 땅거미고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 어디 있어요? 저쪽이 바로 저기요. 오케이. 야, 여기 중학교인데 진짜 여기 되게 이쁘다. 어디 중학교인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막 또 많이 잡아갈 거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여기 잔디밭인데 여기서 찾았다고? 이쪽이요. 잠깐만, 오자마자 있는데. 야, 근데 이건 진짜 작다. 여기 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굴이 지금 열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먹이 활동을 한다는 증거인데, 지금 추워지면 애들이 동면에 들어가거든요, 슬슬. 그러면서 굴을 닫아버려요. 혹시 굴 큰 것도 있어요? 네, 저기 저쪽 끝으로 가면 성체급 사이즈도 네.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큰 거 한번 쳐해볼까? 아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고 잘 메꿔놔야겠다. 네, 허락은 맞았어요. 허락 맞았어? 네, 제가 교감쌤한테 허락을 했는데 이거 교감선생님한테? 네, 교장쌤한테도 허락 맞았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둘 다? 네. 진짜지? 네. 약속? 약속이요. 야, 이게 친구들이 진짜 이 손수 또 잡아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또 하는 거지, 관심 없는 친구들은 이건 진짜 평생 보기 힘들어요. 이거다. 이거, 예, 이거, 여기, 여기 이어져 있어. 이거다, 이거. 고기는 안 끊어졌지. 야, 여러분들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이게 나무 뿌리 같이 생겼는데 이거 아닌가? 맞아요. 이거 맞지? 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저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좀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안 끊어졌네요. 이거 거기 안에 있어. 네. 한번 우선은 모아두고 이따가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이게 100%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이 되게 착하네요. 선배님이가 파동군인데요. 구멍이 엄청 커요. 이야, 이거는 진짜 성체급이다. 근데 얘가 이미 나간 집이었어요. 우와, 이건 진짜 크네. 굴이 이 정도만 했다는 건 성체급인데, 저쪽에 성체급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더 찾아봅시다. 여기 많이 잡으면 진짜 평생 잘 길러야지. 아, 진짜? 야, 아, 이거는 작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지금 굴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땅거미들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 알아볼 수도 없고 평생 못 보는 그런 생물입니다. 아, 너네 진짜 잘 찾는다. 그러면 큰 건 어딨니? 저 끝에 주차장이요. 저쪽 끝에 주차장 한번 가볼까? 아, 너희 친구들도 이걸 되게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발견하면 막 죽이려고 해요. 아, 진짜?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진짜. 안 죽여도 되는데 막 일부러 죽이는 애들 있다고. 맞지? 삼촌이라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형 어릴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괜히 그냥 막 죽이는 친구. 사막이 있으면 막 때리고. 맞지? 네. 아,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히. 지금 저는 그 친구를 잡아서 소중히 기르려고 지금 한두 마리 채집해 가려고 왔는데, 굴 한 다섯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학교 왜 이렇게 정갈하게 이쁘냐? 어, 되게 학교 이쁜 거야. 전 잘 몰라요. 아,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두 개 있었구나. 이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또 한 마리 또 있어? 이쪽에 있었는데 저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죽였어요. 지금 오지 말라 했던 저기만 죽였어요. 아, 애들이랑 공유하니까 애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하는구나. 그냥 오지 말라고만 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막 밟더라고요. 나쁜 친구들. 네, 나빠요. 매우 나쁜 친구들. 원래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물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아, 그럼 여기 하나 남은 거구나. 이거 되게 잘 해봐야겠다. 네.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를 여기 중학생 친구들 말고도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제보를 막 주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막 고운 땅거미 찾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저기 확실하게 전대 건물이라 해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팠거든요. 아, 전문이야?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통 여기 안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친구들이 이 생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거미줄을 쳐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 안에 있는 풀 뿌리랑 나무 뿌리들을 얽히고 해서 가로로 짓는 애들도 채집할 때 종종 본다고 합니다. 땅거미 보면은 돌에다가 연결하잖아요. 그치, 광릉 땅거미나 그런 애들. 그것처럼 얘네들도 흙에 있는 그런 뿌리에다 연결을 해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싫어요. 아, 싫어? 잡기가 힘들어요. 아, 잡기는 힘들지, 맞지? 이야, 기가 막히네. 여러분들, 이거는 책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그냥 진짜 채집을 해봐야지 나오는 그런 노하우? 맞지? 그런 네. 정보지. 책이 안 나와, 이런 거, 맞지? 책이요? 책이 잘 안 나와요. 맞아.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볼 때마다 매우 기쁩니다.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있어? 있을 까만 거. 여기 새까만 거 살짝 보여? 현미야 제대로 쳐봐. 여기 새까만 거 여기 이 보이네. 도가 보이네. 와, 야야야야야 야, 조심해라. 여기 나뭇가지 봐야 되는데 야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한 20분 했거든요. 이제 애들이 야라고 하네. 이제 나한테 이제 야 없냐 이러네 이제. 형이 아무리 착해도 독립발 독립발. 야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와 야 엄청 커. 문 것 같은데? 야 엄청 크다. 야 이거 최대 사이즈다. 나봐. 야 엄청 커. 와 산에서 저런 게 커 처음 봐. 나도 처음 봤어 이거. 야 얘네 번식도 하겠다. 야 형이 번식해 올게. 물릴 것 같은데 이거 물릴 것 무서운데. 야야야야 나왔어. 아 잠깐. 아니 삽으로 들어올려. 야 네 손 하지 마. 물려 임마. 야 너 죽어. 안돼. 한번 물려봐야죠. 아예 안돼. 젠지너 스파이더맨 된다. 이게 안돼. 오케이 와 잡았다. 야 했어. 야 했어. 야 진짜 됐다. 야 잠깐만. 야 이거 마무리 좀 하자. 교장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거. 자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과 합심해서 잡은 친구를 공개하겠습니다. 원시거미인데 바로 짜잔 고운 땅거미라고 합니다. 야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얘 스튜디오 가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봤는데 근성이 진짜 좋아요. 야 친구들은 나중에 성공할 거야. 네. 야,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이 친구가 암컷 이제 완성체급인데 분명히 짝짓기했고 지금 배도 큰 거 봐서는 이제 봄에 이제 굴을 오픈 안 하고 그냥 굴 오픈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동명 깨가지고 바로 번식할 거거든요. 이 친구 진짜 번식해서 내년에 다시 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때 근데 너네 고등학생이네?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네. 내년에 이 친구들 그대로 만나가지고 이거 다시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체수가 엄청 많진 않지만 아니 많은데 보기 힘든 종이 중 하나예요. 희귀종이죠 어쨌든. 자 여러분들 야 잡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잡고 나서 다음날이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재밌게 잡았는데 와 고새 거미줄 쳤네. 자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와 드디어 이걸 만나네. 이야 여깄다. 우와 진짜 괴사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것저것 그냥 막 물까봐 좀 겁이 나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우와 진짜 괴사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운 땅거미라고 합니다. 이게 원시거미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원시거미가 땅거미가 이제 광릉 땅거미, 한국 땅거미, 뭐 좋은 거미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곳에 이 전대 건물을 이 흙이랑 이 지푸라기 뭐 풀떼기 이런 거 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옆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 도가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크고 날카로운데 이게 진짜 실제로 타란툴라 정도의 크기의 도가를 지니고 있어요. 타란툴라도 이 정도 이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와 생김새 미쳤죠. 얼핏 보면은 이제 뒷다리랑 이런 게 굉장히 두툼하고 해서 트랩도어 여기 제가 예전에 스탬프 트랩도어라고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랑도 약간 흡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도 이제 원시거미 중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트랩도어는 없지만 이렇게 전대굴물이라고 해서 구멍을 땅속에 펼쳐놓고 살아가는 거미 중 하나입니다. 이게 187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됐고 일본, 뭐 중국, 한국 널리 분포해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채집이 되는 그런 종이에요. 제가 엄청 살았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와, 그 맨수로 잡았다는 무조건 몰려요. 실제로 얘를 한국에서 입양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2만원에서 한 4만원이면 되긴 하겠지만 개체수가 워낙 없고 구하기가 좀 힘든 종이다 보니까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고 이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런 땅거미들을 좋아하는 그분들이 서로 구하기 힘든 그런 거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자연에 있는 개체를 이제 저한테 양보해 준 건데 이 친구가 지금 번식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잘해서 나중에 만나서 방생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얘를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한번 잠깐 세팅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더 크고 깊으면 좋은데 이 정도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이거 세팅만 잘하면은 잘 쓸 것 같기도 해서 우선 이거 재활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아래 뚫는 이유는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부을 건데 이제 배수층이 있어서 이 친구가 너무 물이 많지 않게끔 해주려고 물을 흘려보내고 습도는 유지하되 물이 빠져나갈끔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몇 개를 살짝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뚜껑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환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되게 빠르게 세팅 해보자면 자, 우선은 수태, 그 다음에 질석, 황토, 코코피트 있는데 이제 배수층을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너무 습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건조한 느낌으로 사육하시는 게 키포인트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곤충 이끼 수태를 좀 넣어줄 거예요. 이런 황토를 부을 건데 황토가 너무 구멍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되게 간단해요. 얘네들은 사실 먹이를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키우는 거미가 아니고 땅거미, 말 그대로 그냥 땅처럼 그냥 키우는 조용히 키우는 그런 생물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태, 뭐 황토, 코코피트 막 이런데 결론적으로는 질석을 많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바닥재는 조금 살짝 강프레스는 아니어도 살짝 눌러주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되게 간단하죠? 자, 보이시죠? 근데 이 정도면은 사이즈 작은 통이거든요? 그래도 여기다 세팅하겠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 물은 어느 정도만 부어줄 거예요. 너무 많이 부으면 개체가 습해져서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채집한 곳은 물이 엄청 습한 그런 잔디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을 넣어주고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요. 아, 제가 배수층 약간 만들었죠? 근데 물을 흡수를 워낙 잘하는 질석이랑 뭐 흙들이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부어도 빠져나가진 않네요.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이 유도굴을 좀 파주는 게 좋아요. 유도굴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으로 합시다. 정중앙으로 하면은 관찰이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도굴을 파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에요. 아, 얘 번식 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오호! 오호! 야, 바로 들어. 야, 바로 들어갔어요. 자, 얘 번식 아마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아마 거미줄로 틀어 막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사육통 또는 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되고 습도는 수시로 한 번씩 물을 부어서 제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좋아요. 너무 건조하면 얘네가 버티지 못하고 죽거든요. 자, 그로부터 여러분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야, 저 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똥차게 들어가서 지금 굴을 막은 상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가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뚫어놓은 구멍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나뭇잎 또는 뭐 이끼, 식물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감쪽 같거든요. 아, 아무튼 안 보여서 좀 아쉽지만 제 눈에는 도가 정도는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밀웜으로 먹이 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끝내 사냥을 하지 않냐. 굉장히 소심한 친구이면서도 먹이 한 번만 먹어도 몇 달 동안 물만 먹고도 잘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소심하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종, 희귀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중학생 친구들이랑 이 친구를 잡아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신기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친구 번식되면 내년에 그 친구도 그대로 만나다가 자연의 방생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